자기다 했어요? 네. 네. 스튜디오? 네. 아,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잘하고 있고 말 좀 더듬을 것 같은데 아, 걱정되네요. 이렇게 네. 알아봐 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타이는 토마토의 노란색을 했고 빨간색은 랜더스를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올 시즌 또 기대되는 한 팀이죠. 네, 안녕하세요. SSG 감독 김원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팬분들께서 야구장 자주 못 오셨는데 이제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선수들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올해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선수들과 우승을 목표로 잘하겠습니다. 네, 저희 SSG 그 개막전 선발은 폰트 선수입니다. 제주 캠프부터 시범 경기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좋은 볼을 던지고 있어서 개막전 선발 낙점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문학도장에 오시면 프리미엄 커피, 스타벅스를 언제든지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팬분들 뭐 커피 여유있게 드시면서 선수들 홈런 치는 모습 많이 구경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별다방을 드셨어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부분이죠. 예, 그럼요, 그럼요. 아, 팬분들 반갑고요. 다음 주선의 김태형 감독님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으로 김태형 감독입니다. 네, 올 시즌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LG 류지영 감독님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분들 위해서 많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후보과 성함을 밝히 먼저 간단한 각오와 인사 말씀을 드려볼 텐데 저희도 작년에 아쉽게 마지막에 한 경기로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제 가장 눈에 띄고 갖고 싶은 게 지금 왼쪽에 있는 우승 트로피인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아까부터 제가 원하고 있어서 너무 침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꼭 시즌에 저희들 작년에 부상이 많았지만 선수들 개개인이 몸 관리를 잘해서 꼭 올해는 작년에 하지 못한 포스트시즌 나가서 멀리까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그리고 미디어데이를 많이 왔는데 뒷자리가 어색하거든요. 이게 원래 앞자리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고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새롭고 그리고 좀 올해는 정말 재밌는 스토브 리그가 진행이 돼서 야구도 정말 더 재밌을 거고 시즌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는 앞에 여기 KT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현 선수 어릴 때 포켓몬스터 스티커 열심히 모으셨던 거 알거든요. 네,
김지영 약간 괴룡몬? 괴룡몬. 알통몬이 이제 진화해서 괴룡몬이 되는데 괴룡몬 힘이 장사거든요. 아 그러면 홈런 오래 많이 치겠네요. 괴룡몬. 네.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배우 형이 제일 여태까지 본 힘, 손목 힘이 제일 강한 선수가 신혜수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네, 괴룡의 소유자고 감독님은 약간 어린아이들 이미지 포켓몬이 뭐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 포켓몬 자체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왜냐면 포켓몬이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기를 받아왔고 맞아요. 변한 거 없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홈 경기가 아마 4월 8, 9, 1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홈 개막전에 8, 9, 10 중에 지금 첫 번째 4이닝 던지고 이제 5이닝째 아마 그 시리즈에 나갈 것 같은데요. 일단 몸 상태는 9일로 맞추고 있고요. 9일에 맞게 몸 상태가 되면 그리고 부상 조심해서 9일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몸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피칭을 좀 해서 몸을 잘 만들겠습니다. 네, 진짜로 우승 공약 같은 경우는 현수 형이랑도 얘기하고 팀 동료랑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우승을 할 것 같아서 현실적인 인터뷰를 하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나왔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뭐 모기업에 뭐 커피숍도 있고 햄버거 가게도 있지만 그런 매장에 가서 선수들이 직접 서빙을 하고 그리고 뭐 1일 바리스타가 되든 1일 햄버거 만드는 사람이 되든 해서 매장 하나 빌려서 선수 그러니까 뭐 시간별로 로테이션 해서 이제 팬들을 불러서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일단 제일 가장 현실적인 공약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뭐 진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사실 뭐 쇼핑몰을 전체 빌리자. 이거는 사실 구단주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너무 스케일이 크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처음이라 다 새롭고 뭐 기대를 했었어요.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와서 준비하면서 기대도 했었고 내년에는 아까 강현이가 이야기했다시피 비테츠 중간에 앉아서 우승팀에 로서 모든 팀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올해 아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까 우승 공약 같은 경우는 강현이가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팬분들과 하루를 정말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강현이가 잘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지키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네. 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얼굴도 만나서 얘기했고 같은 팀 동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야구 선수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친한 후배로서 선배로서 참 정말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내일부터 또 다른 이제 경쟁자니까 내일부터 또 집중해서 경기 잘할 거고요. 네. 다 부셔버려야죠.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뒤에가 편해요. 마음이 앞에 있으면 뭔가 공부해야 되는 분위기잖아. 네. 아 그런 거 없고요. 얘기를 많이 하면 또 안 좋아서 말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행동으로 그리고 멋있는 모습은 우리 SSG 팬들분들만 봐야 되니까 말을 좀 줄였고요. 그래서 야구장에 오시면 그때 많이 얘기하시죠. 네.